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작 과정에서 가장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냉수 받고 에스프레소를 붓는다. 2번 미신틴을 이용해서 쉐이킹을 한다. 3번 에스프레소 붓고 냉수를 붓는다. 4번 에스프레소 받고 냉수를 천천히 붓는다. 네. 네, 어차피 커피란 것도 우리 뭐 칵테일에서도 그 흔들어주면 쉐이킹하는. 예, 부드럽듯이 바로 커피 우리 아메리카노에서도 어떻게요? 네. 이 믹싱 틴을 위해서 네. 쉐이킹.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또 샤케라또. 그렇죠. 샤케라또라고 하죠. 쉐이킹. 쉐이킹. 그래서 바로 이 쉐이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쉐이킹하는 모습들 많이 보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도 되는 거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바로 2번 믹싱 틴을 이용해서 쉐이킹을 해서 맛을 보면 가장 부드러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다음 중 아이스 카페라테 제작 과정에서 차가운 우유를 받고 에스프레소를 부어 2단으로 층을 만드는 경우 층이 없어지고 전체가 섞였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온도가 낮은 에스프레소를 부었다. 2번 룽고를 사용했다. 3번 에스프레소를 너무 빨리 부었다. 4번 리스테토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아이스에서는 어떤 우유하고 뭐 커피하고 물하고 그 어떤 비중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부어야만이 층이 지는데 이게 물을 에스프레소를 우유에다 빨리 부어버리면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밀려서 내려갔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아이스 메뉴 제작 과정에서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사용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추출하고 나서 1분 후에, 2번 추출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3번 아무 때나 상관없다, 4번 추출하고 나서 20분 안에. 네. 커피는 추출한 거는 추출되고 나서는 무조건 향이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출해서 최대한 빨리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커피는 추출된 커피는 몇 분 안에 먹어라? 그거를 많이들 몰라요. 그죠. 네. 바로 우리는 뭐 볶은 커피는 며칠 안에 먹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바리스타들은 항상 우리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추출된 커피는 추출한 순간부터 맛이 떨어진다는 변화가 거죠.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니까. 네. 그 최종 시간은 어떻게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20분 안에 즐겨라. 그 이유는 맛이 없어서 아니죠. 그쵸. 향이 날아가니까. 변화가 되니까. 그죠. 네. 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출하고 나서 향을 보존할 시간은 20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고 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아이스 카페라테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이거는 뭐 우리 핫세스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죠? 우유 거품. 네. 그죠? 라떼는 거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네. 아이스도 똑같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카페 가면 아이스 카페라테를 시키면 거품 안 주죠. 그렇죠. 그거는 못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편리성에서 안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은 아이스 카페라테는 원래 없다. 그리고 핫 카페라테는 원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원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페라테가 핫에 있으면 아이스도 있는 게 맞는 거고 핫에 없으면 아이스도 없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거품이 없는 카페라테와 아이스 카페라테와 거품이 있는 아이스 카페라테를 테스트를 해보면 거품이 있는 아이스 카페라테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알고 또 교육하시고 또 공부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바로 3번 우유 거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할 때 잠깐만 제가 웃었던 게 혹시나 또 그 썰렁한 개그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네. 저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라떼 마키아토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1번 시럽, 2번 에스프레소, 3번 우유 거품, 4번 우유. 네, 시럽이 되겠죠. 시럽이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캐러멜 라떼 마키아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넣어야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라떼 마키아토는 시럽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메뉴, 그러면 저 메뉴는 어떤 맛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죠. 그래서 라떼 마키아토 그러면 어때요? 좀 달콤하겠지. 그래서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넣어주는 것 뿐이지 꼭 시럽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이것도 뭐 우리 핫에서 했던 메뉴와 똑같죠. 그렇죠. 바로 우유. 카페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의 우유 거품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우유는 넣어도 되고 필요해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필수 재료는 아니게 되죠. 네. 답은 4번 우유가 되겠습니다. 네.
7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를 믹싱틴에 담고 흔들어서 제작하는 메뉴로 알맞은 것은 이거 아까 뭐 있죠 카페 프레도 여기서 프레로라는 뜻이 뭐냐면 아이스라는 뜻이에요. 카페는 에스프레소고 그다음에 샤케라또 바로 세이킹. 그렇죠. 그래서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세이킹했다 이런 뜻이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탕 시럽을 끓이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 물의 비율로 가장 알맞은 것 그러니까 설탕을 물하고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춘다는 얘기인 거죠. 또 저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두 번째 우리 방송을 했나요? 바로 간편하게 설탕 시럽 만든 방법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걸 참고하시면 아마 충분히 설탕 만든 방법을 네. 알 겁니다. 바로 2번 네. 설탕 2, 잔물 1 그런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9번 다음 중 얼음을 만드는 기계의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는 뭐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이, 이것도 틀리더라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빙사기, 2번 블렌더, 3번 제빙기, 4번 냉동고. 제빙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제빙기. 혹시 오답을 냉동고로 쓰시는 분 계신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냉동 시대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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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네네네. 그러네요. 네. 아. 자 제빙기입니다. 10번 다음 중 얼음 스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얼음 스쿱은 얼음을 품는 그 스쿱입니다. 자, 1번 제빙기 안에 넣어둔다, 2번 어느 곳에 보관하든 상관없다, 3번 물속에 넣어둔다, 4번 밖에 꺼내서 말려 보관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뭐 반장에서 바쁘고 하다 보면 어때요? 얼음 푸고 나서 그냥 제빙기 넣어놓고 그냥 그렇죠. 쓰는 경우 너무 많죠.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얼음이니까 세균 번식이 안 되겠지.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꺼내서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뭐 위생과에서 검열 넣으면 카페에 오면 가장 먼저 수거해 가는 것이 얼음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뭐 작년도 굉장히 많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 스쿱은 반드시 꺼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빙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또 잘 해주셔야 세균 번식이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빙기가 상당히 관리가 중요한 것이 저희가 그 카페에서 위생 관리할 때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제빙기에서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또 스쿱 같은 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손에 이제 어떤 오염된 물질이 같이 얼음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겠죠. 관리 잘 해주신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아이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커피 기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